정말 리더가 된 거가 삶의 중요한 문제를 투명하고 진실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? 그런 건 안 되고 서로 대화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오픈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. 또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문제, 선생님들이 제가 휴직할 때는 엄마들 모임을 만들어서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. 집을 사는 문제, 저희가 맞벌이고 말하니까 자꾸 왜 집을 안 사냐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. 그 멤버들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결혼이에요. 배우자 개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양육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각 양육 모임이 정말 진실되고 투명하게 잘 살아있다면 우리가 못 미칠 분야가 없다. 그 문제가 마치 개인적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끝난 게 잘못이 양육에서 뭐 어떤 부분은 그냥 개별적으로 그런 거는 안 된다. 그게 어떤 사역이나 막 이런 거에 계속 뒷전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? 결국 다른 곳에 가서 의논해야 되고 그것만 우리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.